자,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영역 장영진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Great 최신 기출, 모르면 Stupid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하 벡터죠. 사실 조금 더 일찍 찍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승태제 원고 마감하고 거의 막 팍 좀 늦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Great 최신 기출, Stupid 잘 모르면 뭐 이런 주제로 캐스트를 지난주에 미적분 편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그 그레이드 이거 요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주제로도 갑니다. 사실 확통까지 세 번째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기백인데요. 기백은 뭐 아주 중요한 과목이고 어려운 과목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번호대에 있는 문제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 학습, 개념 학습, 그리고 기본 유형 학습으로 이제 충분히 커버가 좀 될 만한 수준인 것 같고, 29번에 놓이는 놈이 항상 우리를 또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29번. 아, 올해 수능 29번이 무엇이 나올 것이냐. 뭐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향은 있는 것이고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있는 것이고 그에 맞게 출제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니까 또 오늘 또 철저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9번에 대한 세 가지 오해와 한 가지 진실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리면 더 좋았겠지만 자, 어쨌든 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공간 도형 벡터는 타고나야 한다. 아, 이거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선생님, 제가 기하가 약해서요. 직관이 약해서요. 아, 도형만 나오면 쑥맥이라서요. 이과 괜히 왔어요. 이런 얘기까지. 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기하 어려워요. 기하는 이제 논증 능력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도구, 그 과목으로서 수학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은 뭐 타고나는 것도 있겠죠. 아니면 어릴 때 이렇게 형성된 공간 지각 능력이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타고나야 수능 29번을 맞을 수 있냐? 그건 오해입니다. 아이 무슨 수능이요. 무슨 이렇게 전국에서 1년에 한두 명 뭐 10명 뽑는 시험도 아니고 어차피 100점 맞고 뭐 1등급 받는 학생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이면 괜찮다는 겁니다. 오해입니다. 기하는 타고나야 된다. 게다가 요즘 추세는 문어가 더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하 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하 미리부터 버리시면 안 돼요. 29번 버리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50일 남은 29번은 이미 늦었다. 알겠어요. 뭐 타고난 건 아니지만 미리 좀 해놨어야 기본기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야 맞출 거 아닙니까? 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50일도 채 안 남았죠. 사실은 지금은 47일, 48일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 충분히 있고요. 작년 이맘때쯤 기억이 나네요. 작년 이맘때쯤 기하는 그냥 놔두고 한참 안 하던 학생이 제가 뭐 이런 거 해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29번 맞았냐? 맞았어요. 진짜 맞았어요. 어떻게 맞았냐면 좌표 잡아서 진짜 열심히 계산해서 맞았어요. 유일하고 아주 좋은 방법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능성, 이게 출제 기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50일도 채 안 남은 이 시점 기하 29번 도전해야 됩니다. 자, 이유들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29번 출제 경향은 올해 갑자기 바뀌었다. 아유, 이게 벡터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이제 더 부담스러워졌다. 지금껏 삼수선 정리랑 막 각 진짜 열심히 돼가지고 공간기하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웬일이냐. 갑자기 벡터 방정식이 막 나와버리니까 당황스럽다. 벡터 방정식은 뭐 새로 시작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해 가자 갑자기 바뀌어서 당황스러워요. 이런 오해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작년부터 이미 그런 어떤 조짐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어떤 변화들은 분명히 준비된 겁니다. 준비된 거고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바뀐 거라고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과서의 기본 체계에 맞게 출제되는 거니까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결국 뭐냐. 이 세 가지 뭐 다 오해다라고 한 근거는 자 여기 보세요. 자, 기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려는 노력이다. 이게 웬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자, 벡터 방정식을 중심으로 6평과 9평의 29번에 이제 좀 낯선 문항들이 출제됐었죠. 기출문제를 탈탈탈탈 털어봐도 기하 벡터에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었던 역사로 보자면 딱 한 문제 있어요. 딱 한 문제. 그러니까 올해를 제외하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교과서 기반 그리고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출제 방향이기 때문에요. 그 녀석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다 의도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벡터 방정식이 어렵다고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섞여 있으면 당연히 어려운데 어쨌든 그것은 기하를 너무나 어려워하는 학생들 자
이 대세는 지금 교육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의 대세는 학습량의 경감이에요. 그래서 기하를 너무나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현 중2부터 새로 치는 사실 교과서로 배우는 건 중3도 배우고 있는 건데 기하 벡터라는 과목 자체가 이과의 선택 과목으로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놈을 수능에 낼지 안 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하라는 것을 애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걸 좀 바꿔주자라는 의도로 벡터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하는 항상 그리기죠. 그리기. 그려서 보조선을 그려서 푸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기하는 기한데 이 그리기 대신에 벡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도형을 샥 그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야 벡터 관계식 하나 탁 던져주면 그게 구란 말이야. 그지? 이런 기하에 대한 접근성, 이게 표현 방식과 해결 방식인데 결국 그걸 높여주려는 의도라고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 수능 29번. 그거 기하 문제 맞죠? 완벽한 기하 문제지만 보조선을 그려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막 계산이 어려웠다. 그지? 벡터를 잡으면 어때? 라는 어떤 강렬한 메시지가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표현 자체가 길이라고 하면 될 것을 벡터의 크기라고 알려줬고요. 그죠? 그리고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다 하면 될 것을 두 벡터가 수직이라고 알려줬다고 벡터 좀 써볼래? 이런 의도를 담았다고요. 게다가 벡터뿐만 아니라 좌표! 좌표계에서 정의된 사실 좌표는 이제 벡터의 일부입니다. 자, 어쨌든 가장 아름다운 벡터의 좌표 그것과 방정식 요런 방식으로 기하를 표현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만 해도 될 걸 세 가지를 하라고요? 그렇게 보면 할 게 더 많아졌다는 측면에서 부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려서 풀어도 좋다. 벡터를 접근해. 벡터를 이용해봐라. 좌표나 방정식을 활용해봐라.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문호를 넓혀준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해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확실히 있잖아. 이건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어요. 뭘 장담할 수 있냐면 이 그려서 보조선 그려서 푸는 이 기하학적인 문제 해결 방식 요것보다 요거 익히는 거 있죠. 오래 안 걸려요. 얘는 사실 굉장히 좀 더딥니다. 여러 번 해봐야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얘는 어쨌든 수식이에요. 수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도 수식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최종적인 상황에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호를 넓혀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고 그 문호를 넓혀주었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비집고 들어가서 20권 맞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난이도를 봐도 6평보다 9평은 조금 더 완화된 형태로 출제됐습니다. 하지만 정답률은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낯설어하고.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뭘 하라는 거냐 이런 것들 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다 이 스투핏이고 그레잇! 문어가 넓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레잇입니다. 자, 다음 뭐 가볼까요? 키워드를 다 뽑아봤어요. 세 가지. 이번에도 29번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아유 당연히 벡터방정식입니다. 벡터방정식. 벡터방정식은요. 벡터방정식은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표현도구예요. 표현도구. 쉽게 얘기해서 여기 그림 없죠? 그림 팍 그려져가지고 아 저게 도대체 어떤 도형인지는 처음부터 감춰져 있어요. 하지만 잘 뜯어다 보면 OB랑 OP랑 내적한 게 3OA와 OP 내적한 거랑 같다. 그죠? 이 관계식이 분명히 점 P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저 점 P는 저 관계식에 의하면 평면을 나타내요. 평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차라리 평면을 그려줄 것이에요. 평면을 그려주면 그려서 푼다고. 근데 그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고난도 문제일수록 보조선을 더 많이 그려야 되고 기하학적인 상황을 아주 어려운 상황을 분석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평면을 그냥 다 그려내면 되고 또 벡터방정식. 이거 봤더니 이거 사실 국어든 구란 거 알 수 있어요. 사실 여기 좌표 대입하는 신용만 해도 알 수 있는데 이런 녀석을 또 구를 제시해주고 밑에도 내적의 최대 최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할 일이 많아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그냥 그려주면 편한 것을 왜 벡터로 표현해줬을까? 그래서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파악해 놓고 보면 그려서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는 것보다는 이게 수월하다니까요. 이게 수월해요. 그러니까 쫄지 않으면 돼요. 쫄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번 6평 29번에 나왔던 이 녀석의 그럼 핵심은 뭐냐? 야, 그럼 뭐 기하학적인 상황을 표현해주는 방식으로 벡터 방정식을 도입했는데
이 녀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학습을 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 이런 거냐면 그걸 이제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벡터 방정식은 어떤 녀석인지 알아야 돼요. 야, 이걸 보면 평면이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는 방법 기본을 먼저 익히셔야 되고 요즘 좀 핫한 거예요. 3 이론. 아이고 여기 3만 아니었어도요. OB-OA가 돼가지고 딱 뭐가 되냐면 그냥 하나의 벡터가 돼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개수가 범상치 않은 게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복하시면 돼요. 실수배 벡터 딱 찍어서 만들어도 되고 외분점 적용해도 됩니다. 사실 실수배 벡터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밑에 있는 이 녀석의 함의는 뭐냐면 PAPB라는 것과 여기 PAPB가 공통이죠. 이럴 땐 연립해라. 마치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을 풀 때와 마찬가지로 공통항이 있거나 하면 두 개를 연립해서 풀 수도 있거든. 각각의 구, 각각의 도형의 의미랑 이 벡터의 내적의 의미를 각각 파악하는 것이 좀 어렵다면 연립해서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봐라 라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거든. 이런 구체적인 지점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돼요. 기본적인 벡터 방정식을 먼저 익힌 후에 연립하는 거 가능하다. 연립하는 거 가능하다. 실수배 같은 거 처리 좀 해주면 된다. 그거 봐요. 이 두 개가 핵심이었던 문제라고요. 자, 아 그럼 이런 요소들을 익혀나가는 게 맞겠군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 6평에 29번에 이걸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공포는 확실히 줄어들 수 있고요. 이제 추가적인 문항을 연습함으로써 여러분이 충분히 29번을 접근해 나갈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자, 진짜 어려웠던 문제죠. 알고 보면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는 상황 그런 걸 알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고요. 벡터는 표현도구로서 벡터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문항도 사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문항 또 이번 9평 29번이죠. 9평 29번은 역시나 또 벡터 방정식이죠. 표현도구죠. 야야 요거 만족하는 P는 뭐냐. 야 요거 만족하는 P는 뭐야. 아 이거 평면이구나. XY 평면. 야 이건 뭐야. 이건 OP라는 것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4인데 아이고 부등식이 최초로 또 나타났네. 그죠? 벡터 부등식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벡터에 관한 부등식 괜찮아요.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등호 대신 부등호 들어가면 등호를 경계로 한 영역이 되는 것처럼 벡터 방정식에서도 그냥 영역이 돼요. 그래서 원이 아니라 원의 내부까지 경계를 포함한 내부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을 시험장에서 익혔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강의에서 이런 거 다 했는데 사실 자 사전에 공부를 좀 했었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지점이 등장했었고요. 생각보다 9평은 훨씬 간단했다. 왜? 연립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자 내적에 관한 부등식이 또 나왔는데 내적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익혀두시고 아 이건 또 P를 중심으로 하는 구 이게 두 개의 동점이 생기면 어렵거든요. 하나의 정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일정하다는 건 아주 파악이 쉬운데 두 개의 동점이라면 한 점이 움직이는 상태인데 일단 걔를 고정시켜놓고 다른 점을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고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면 돼요. 그렇게 난해한 거 아닙니다. 아 순수 공간기하 문제 10개 푸는 시간에 요거 한 30개 풀 수 있어요. 30개. 자 그런 식으로 좀 두려움을 일단 좀 떨쳐내시고 기본적인 벡터 방정식을 익힌 후에 실수배 편이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등식이라든지 아니면 내적의 기하학적인 의미들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 벡터 방정식 너무 쫄게 아니구나. 도형 던져주고 어렵게 내는 대신 도형을 파악하는 과정을 좀 어렵게 내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수월하게 출제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벡터 방정식은 도형의 표현도구입니다. 표현도구. 자, 그 다음 위치 벡터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위치 벡터란 뭐냐면 그냥 개념 자체는 이런 거잖아. 아, 좌표 평면이든 아니면 공간이든 간에 평면이든 공간이든 간에 기준점을 잡으면 모든 벡터는 종점에 대응하는 점과 1대1 대응이 된다. 말이 어렵다, 그지? 그래도 이 개념은 알아야 돼요. 어쨌든 그 위치 벡터를 활용하면 뭘 할 수 있냐. 위치 벡터의 활용이에요, 활용. 작년 수능 30번이죠.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얘기했던 그 문제입니다. 자, 문화가 활짝 열려있는 정사면체 문제인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정사면체가 그려져 있진 않지만 정사면체는 너무나 간단한 도형이고 기하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번 그려봤을 도형이에요. 이 문제를 정말 압도적인 다수의 학생들이 모루 풀었게 모루 시도해갖게 그려서 풀었어요. 그려서 당연히 정사면체라는 도형 문제니까 그려서 풀었겠지. 그런데 그렇게 풀다가 다 망했죠. 망했습니다. 자, 아, 이런 벡터 표현을 왜 줬을까? 굳이 벡터를 안 줘도 되는 지점인데 막 벡터를 표현을 줬단 말이지. 아, 벡터를 활용해 볼래라는 어떤 강한 암시. 위치 벡터를 잘 잡으면요.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 P는 정점이에요. 점 Q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거든. 그래서 위치 벡터를 활용해서 점 Q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위치 벡터의 활용입니다. 그지? 그리고 좌표를 잡아도 아주 훌륭하게 풀리는 문제거든요. 좌표를 잡는 것, 근본적으로는 좌표도 벡터의 일부입니다. 서로 수직한 세 개의 단위 벡터를 기본으로 해서 좌표 공간이 구성되거든. 그러니까 좌표도 근본적으로는 벡터야. 하지만 그 녀석은 대표적인 벡터로 세팅해놓고 좌표계를 그려보기도 하고 그 안에 도형의 방정식도 만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더 친숙한 겁니다. 벡터, 일반적인 벡터보다 좌표는 조금 더 친숙한 벡터야.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다 통했던 정사면체의 기하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벡터를 새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좌표계를 세팅해서 풀어도 되는 그런 문제였답니다. 실제로요, 정답을 맞춘 학생이 소수가 있었는데 그 학생들의 다수는 좌표 잡아 풀었습니다. 좌표 잡아 풀었어요. 그럼 좌표가 되세요. 앞으로는 좌표만 풀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열려 있구나.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을 다 고민해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연습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어쨌든 기하 그려서만 풀지는 말아주어라 이런 의도된 문항이라고 보시는 게 옳겠습니다. 자, 위치 벡터의 활용. 사실 이 부분은 예고가 또 돼 있었어요. 작년에 이건 수능이었고 작년에 9평에 있잖아. 16번 내신에서만 나오던 이것도 일종의 벡터 방정식이긴 한데 워낙 간단한 한 줄이라 내신에 다 나왔던 거예요. 어떤 평면 도형 하나 주어지고 그 평면 도형 안에서 벡터의 관계식 하나 딱 준 후에 저 점피의 위치를 따져봐라. 이건 내분점이나 외분점 실수배 벡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거든. 이게 수능에 나올 리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 수능에 아예 안 나왔어요. 한 15년간. 그런데 수능평가원에 근데 나왔다고 요 작년에. 왜? 교과서 자체가 위치 벡터가 강화되어 있고 벡터 방정식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이렇게 출제하는 걸 보고 선생님 확신을 가졌답니다. 사실 작년 초반에 벡터 방정식 중요합니다. 위치 벡터 중요합니다. 그 기본 개념과 커리 안에 그걸 독자적인 파트로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만들었어. 아마 전국에서 유일한 커리큘럼이었어요. 진짜로. 작년 진짜 외로웠어요. 벡터 되게 중요하다. 벡터 방정식.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어떤 반응이었는데 올해 대세가 되고 있죠.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하는 말을 신뢰하세요. 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내신에서 출발했던 이런 기본적인 형태에서 조금 더 진화한 형태들을 익혀나가자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또 드립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아직은 안 나온 거예요. 아직은 안 나온 건데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기출문제 아주 실험적으로 고난도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5년 9평 29번인데 이 문제 아마 풀어본 경험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저게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문제였는데 어쨌든 이 많은 학생들이 되게 깝깝해했습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라고 그런 어떤 표현을 많이 한 문제였는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결국 잘 봐. 알파, 잘 안 보이죠. 양쪽 구에 모두 접하는 이 평면 알파를 정하는 문제였거든. 근데 알파가 뭐 얘랑 이런 각재라 이런 게 아니라 알파의 방정식을 정하는 문제였다고. 평면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을 하나 정하는 행동을 언제 해봤었냐면 내신할 때, 기본 예제 풀 때, 법선 벡터 찾고 한 점 찾아가지고 평면의 방정식을 하나 정해보는 것. 그지? 요 정도 하고 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수능 문제들은 그게 아니었거든. 그지? 근데 갑자기 평면 방정식을 정하라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점 A를 P를 지난다라는 거, 그죠? 한 점 P를 지난다는 것과 두 구에 접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연산 위주로 쭉 풀어나가면 풀려요. 복잡하긴 한데 풀립니다. 근데 그 연산이 너무 힘겨워서 중단했던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어려웠던 문제.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떤 교훈도 주냐면요. 자,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 해본 적 있는데 많이 드렸었는데, 자, 저 끝에 기하가 있고요. 이 끝에 대수가 있답니다. 자, 그냥 그림은 뭔지 모르겠고 하나도 모르겠고 나는 수식으로만 풀겠다라는 태도가 여기 있다고. 뭐야 기백인데 무슨 수식 어떻게 좌표를 따 자존심이 있지 이런 태도 완전히 기하학적인 방식으로만 푸는 그려서만 푸는 방법과 대수적인 풀이 요 양극단에 있는 요 방식 자 요거라도 연습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안 나와요. 평소에 대수적인 풀이를 좌표나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 해결 방식에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29번 꿈은 못 맞춰요. 평소에 연습을 하시되 자꾸 위를 지향해 나가면 돼요. 위를 지향해 나가면 됩니다. 자, 기하학적인 접근, 어쨌든 기하는 기하니까 기하학적인 접근을 가미시킬수록 대수적인 풀이 과정이 축소됩니다. 이 문제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핵심이 어디였냐면 이 평면이 아무리 이렇게 뱅그르르 돌다 하더라도
y축의 0,0,1이라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음을 기하학적으로 파악하고 나면 그 뒤에 해결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쉽게 풀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방법과 요 방법의 중간 어디쯤에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아요. 아시겠죠? 자, 해서 너무 기하 중심으로 공부한 학생이나 너무 대수적으로만 내신만 딱 해서 대수적으로만 푸는 학생들은 이제 서로 반대편의 방향으로 조금씩 가는 연습을 하는 게 옳고, 요 방법으로 안 풀려도 요런 방법을 가미해서 풀게끔 열린 스타일로 낼 것이다. 벡터가 아닌 도형 예방 정식은 또 하나의 그 열린 방법이다라는 게 선생님이 지금 막 주장하고 다니고 선생님이 수강생들한테 막 가르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맞아요. 열린 풀이로 다양한 풀이로 출제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빠르게 얘기했는데 세 가지 키워드 얘기했습니다. 벡터 방정식, 위치 벡터의 활용, 그리고 세 번째는 도형의 방정식도 공부해달라 이런 얘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했던 얘기들을 간단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킬러는 세 가지 오해를 풀어버리고, 자, 이건 의도된 열린 어떤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올해 수능 29번 아주 심하게 어렵지 않아 안 나올 가능성 꽤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남은 기간도 공부하도록 하고 위치 벡터랑 벭터 방정식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익히자. 복잡한 경우는 다시 한번 연산, 분해와 결합, 연립이 핵심이에요. 분해는 좀 해요. 왜냐하면 벡터 방정식 문제가 아닌 벡터 연산 문제는 그동안도 꽤 출제돼 왔었거든. 도형수 벡터 연산. 그때 분해 연산을 되게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건 좀 해요. 그거에다가 연립이란 관점, 실수배 이런 거를 좀 더 가미시켜서 복잡한 경우는 변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런 얘기까지. 마지막, 좌표와 도형의 방정식 학습도 결코 소홀해하지 마십시오. 거듭 얘기합니다. 계산량이 좀 많아지는 방식인 좌표와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 있죠? 그런 문항들은 실제 수능 시험 현장에서 어떻게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잘 구현이 안 돼요. 자꾸 계산 틀리고. 아, 미적분도 아닌데 내가 자꾸 이 계산을 해야 되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연습해두자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자, 슈퍼그레이드입니다. 슈퍼그레이드. 아시겠죠? 29번에 대한 명쾌한 방향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 최근의 기출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기백의 29번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자, 감사합니다. 화통 때 또 뵐게요.